자, 이번 시간에는 2회죠. 제2회 1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원시지대에 해당하는 곳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디귿번, 이거 많이 나오죠? 취득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이에요. 근데 니은번은 저당권 설정이죠.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계취득입니다. 그러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디귿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자신의 X2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나온 얘기죠. 자,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5번,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세금 회피죠. 정명의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따라서 1번 증여계약은 안 적용되지 않으니까 1번은 X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이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네요. 4번.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의 요건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객관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의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정성적으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제가 땅을 사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착오입니다. 근데 해제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해제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에이, 난 재수 좋은 놈이니까 해제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샀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이건 착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야 이게 착오인 거지. 해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 그렇지만 해제될까 희망을 갖고 샀다 그래서 그것이 착오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미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사실을 안 듣는데 안 됐다. 이게 착오가 아닌 거예요.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에도 착오라고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한번 고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6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자, 승낙은 발신주의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시 성립하니까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사원총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일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신주의인 것은 2번처럼 사원총의 소집 통지, 발신입니다. 그 다음에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이 발신 중인 거죠. 2번도 X예요. 답은 3번인 거죠. 부여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 잘 나오죠. 답은 3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음을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것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추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모든 의사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X네. 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복대리는 누군가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입니다.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맞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은 부담해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X죠.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선임 감독 과실 책임으로 변하는 거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이 돼야 되므로 5번도 X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의 묵권된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병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을이 묵권 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묵권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묵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다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4번, 을의 묵권 대리행위가 제3자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을은 과실이 없으므로 을에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이어도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을의 과실이 없으므로 병에게 묵권 대리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 용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2번도 뭐죠? X가 되죠. 3번, 위 계약 체결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얻었다면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따라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5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위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자,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 있죠. 다시 말하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실컷 매매 계약을 하고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컷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강행법규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 위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거죠. 그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금반원 원칙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왜요?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따라서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쌍방 모두가 허가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10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죠. 따라서 5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11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죠. 다시 말하면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돼요. 4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공유주기에는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그 지분은 이전 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등기 추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A번. 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불법 말소입니다. 그럼 말소가 되더라도 불법이니까 그 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예요. C번. 소유권 인정 등기 원인이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 반증이 있는 거죠.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10번도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B번 볼까요?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으로부터 자 우리가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죠. 따라서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야 되기 때문에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X죠. 따라서 그런 것은 A, C에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간접 점유자는 1번이죠.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간접 점유자. 임대인도 뭐죠? 간접 점유자. 2번은 점유 보조자입니다. 왜요?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는 거니까. 3번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면 점유자가 아니에요. 4번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러면 훔쳤더라도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인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뭐예요? 점유 보조자예요. 따라서 간접 점유는 1번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까다로울 수 있네요. 그죠? 14번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보상을 해야 돼요. 자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는 과실로 그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질문이죠. 자, 1번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어요. 무단이든 아니면 합의해서 하든 이 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들이 이 보증금을 서로 나눠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보증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도로 반환해야 한다. 액수. 어차피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 점유에 대해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각자가 청구하는 거죠. 각자가 자기 지분 범위 청구하는 것이니까 불가분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분이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X입니다. 2번도. 3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주장하는 자 구분소유적 공유하면 분리해서 구분해서 땅을 소유하면서 대부적으로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에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며 접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면적도 증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1, 2, 3, 4번 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5번 공유물 분할 청구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5번입니다. 16번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 5번이 답이죠. 1회 때도 나와. 1회 때 중복된 문제죠. 죄송합니다. 그죠? 건물이 완성됐다면 철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17번이죠. 갑소의 토지에 관한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후의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 소유권 인정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그럼 이거는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팔아먹은 거죠. 그죠? 이래 때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처분한 게 나왔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처분한 사례가 나온 거죠. 옳은 것을 찾으러 갑니다. 기억!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등기를 해야 되므로 기억은 X네. 니은번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이전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또 병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뒤에 보시면 병이 시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이전 등기에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티금번호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이죠.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갑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하나고 답은 1번입니다. 1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그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죠. 자,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외우자 그랬죠. 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근데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자 그랬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환지라 갈게요.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죠. 이게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죠.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 요 세 가지는 외우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5번은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 뭐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인행의 실효입니다. 그래서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참 잘 나와요. 자, 요역지와 소유 승역지는 붙어야 필요 없죠.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험 마지막 문제는 20번입니다. 갑이 그 을 소유 대지의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자고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됐어요? 전세권이 설정됐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여기서 물상대입니다.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고요. 따라서 이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게 일종의 뭐죠? 물상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을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압류 안 했다면 전세권도 소멸하고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압류가 안 됐다면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뭐예요? 압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을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